아주 뭐 중요한 레퍼토리예요. 네. 아 맞다. 아니 그 저 쉘브루 콘서트 소개 좀 해주세요. 그 쉘브루 40주년 기념 공연을 시작했는데요. 40 years, man. 네, 처음에는 이제 이종환 선생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보훈 공연으로 시작을 했어요. 아, 네. 그런데 지난 5월 30일 날 별세하셨잖아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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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. 그래서 저희가 보훈 공연에서 추모 공연으로 바뀌었습니다. 아, 안타까운 마음을 그대로. 그렇습니다. 어쨌든 여러분들 많은 관심과 또 네.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쉘브루 콘서트 많이 기대하겠습니다. 네. 자 이제 다시 우리 이재현 씨와 우리 강성범 씨입니다. 준비되셨죠? 네. 자 룰렛 돌려 주세요. 멈춰. 멈춰. 아 좋은 번호예요. 금사양 홍콩 아가씨. 화이팅. 너무 선배님이세요, 금사양 선배님. 선생님 건강하신가요? 반갑습니다. 여러분, 그럼 오늘 이재현 씨가 몸 상태가 썩 좋지 않아요. 어쨌든 네. 고생하셨어요. 네. 자, 결정이 났죠. 양아영, 혜인이 결승 진출! 축하합니다. 두 번째 대결, 서유리, 배한성 대 정주리, 퓨어. 자, 도전 선곡 이번 예선전은 아름다운 일단 성우 선후배 만남이에요. 우리 네. 배한성 선배님과 우리 유리 씨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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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우리 배한성 선배님은 이제 정말 국민 성우죠. 그렇죠. 아유, 아유. 예. 장현 씨는 누가 지금 딱 떠오르세요? 목소리 딱 들으니까. 가제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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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맥가이버가 떠오르는데. 어허. 그렇죠? 가제트 목소리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, 선배님? 나와라, 가제트. 만능 팔. 난 뭐든지 할 수 있는 만능 형사 가제트. 오늘 내가 도전 천국에 나오는 노래 다 불러줄 수 있을까? 와. 도전 천국 룰렛하는 과학의 결정 체제. 심지어 물음표까지 숨어있어. 하지만 난 그런 물음표 따위 탈락하지 않겠습니다, 선덕국장님. 자, 여기까지는 많이들 아시는데 또 하나 깜짝 놀랄만한 인물이 있습니다. 한 가지만 더. 결국 황금 열쇠는 서유리 배한성과라는 사실. 네. 그리고 그 특이한 웃음소리 있는 그 배역 있으셨잖아요. 맞아요, 맞아요. 네. 예, 예. 아 근데 네, 아마데우스 같은 경우는 선배님 직접 하시겠다고 나서셨죠? 그랬죠. 네, 내가 그를 죽어도 저 작품을 하고 죽어 이제 할 정도로 그렇게 그냥 그 열정을 쏟았던 작품 중에 네. 하나죠. 그렇죠. 유리 씨, 네. 오늘 배한성 선배님 옆에 파트너인데 어떠세요? 진짜 부담됐었어요. 부담되지. 부담되지. 아 왜냐면은 부담되죠. 전설 진짜 그냥 너무 영광이고요. 함께해서 영광이다. 네네. 아 유리 씨. 네. 그 뭐 지금은 뭐 물론 남자친구가 안 계시다고 하시겠지만 남친구 사귀실 때 그 전화 연결 이렇게 전화 뭐 통화하고 이럴 때 네네네. 뭐 남친구가 좋아할 만한 목소리 이런 게 있었나요? 자기 전에. 자기 전에. 어머 세상에. 네, 자기 전에 오빠 내 꿈꿔 잘 자 이런 거. 좋아한다. 남자들 좋아한다. 정주리 밀리면 안 돼. 밀리면 안 돼. 오빠 빨리 일어나. 좋아 좋아. 정주리 좋아. 어쨌든 우리 유리 씨 활약도 오늘 기대해보면서 네. 자 이어서 예선전에서 맞대을 우리 정주리 씨와 우리 퓨어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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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퓨어가 뜻이 어떤 뜻이죠? 퓨어 하면 약간 순수라는 말이 좀 물과도 깊은 연관이 있는데 네, 좀 물처럼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음악을 하고 싶어서 순수라고 지었습니다. 죄송한데 순수에 배지는 않거든요. 하나의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정주리 씨 부모님이 재력가다 이런 소문이. 그 왜 본인 소문을 본인이네요. 네 맞아요. 제가 네. 냈고요. 네, 네. 아니 저희 동두천에서 예, 채소 도매를 제일 크게 하세요. 오 진짜 그러면 재료가네.
왜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거래하는 쪽이 김치 공장이 몇 개 있고요. 그다음에 부대도 하고. 부대요? 엄청 예. 큰 부대? 네. 어머. 엄청 크게 하시는 그러니까 거죠. 저는